근데 난 오빠 진짜 좋아. 여러모로 여러모로 좋아. 응, 나도 좋아. 뭔가 오늘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오빠는 약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 내가 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 엑스랑 첫 만남을 했던 장소. 미팅했어요? 미팅? 이거 무조건 미팅 장소인데? 대박이다. 미팅에서 만났어. 미팅에서 만났으면 엄청 옛날에 만났어요. 아 미팅으로 만났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옆방에서 계속 미팅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소리 계속 들리고. 제가 유추한 거는 아 좀 대학교 초반에 만났구나 그러면은 한 적어도 5년 전? 어때요? 아, 오니까? 근데 되게 색다르다. 여기 약간 여기가 비민님한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아이 좋아. 진짜. 아 그냥 좋아 그냥. 진짜 그런가 보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갑자기. 갑자기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완전 기억났어요. 그때 딱 주차하고 그 계단을 보는데 정말로 바로 생각났어요. 뭔가 여기를 다시 왔다는 게 반갑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팅은 해봤어요? 미팅은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두 번? 두 번? 응. 미팅은 어땠어요? 미팅 최악이었어요. 진짜?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나갔는데 술을 엄청 너무 먹어가지고 남자들이 도망갔어요. 화장실 간다고 도망갔어요. 진짜로? 네. 꽈팅 해본 거예요? 와, 나 꽈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 진짜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최대 내면은 근데 네. 왜? 핸드폰 봐봐요. 먼저. 나 먼저? 레이디 퍼스트. 전 96년생. 96년생? 네. 27인 거죠? 저 몇 살일 것 같아요? 98. 8? 99? 00? 94년생. 에? 거짓말. 진짜로. 29살이에요. 한 번? 에 뭐가 진짜예요? 29살. 근데 왜 나한테 내가 더 나이 많은 것 같다 그랬어? 나는 서른. 진짜로? 하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 짠해. 좀 놀랬어요. 진짜로 30대인 줄 알았어가지고.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가? 스타일이 나, 깔끔하고. 나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나 원래 엄청 귀여워요. 대화해보니까 귀여운 부분들이 보여서 동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누나라고 나한테 불렀잖아요 분명히. 놀리려고 한 거지. 근데 잘 어울렸다니까. 이질감이 안 들었다니까. 뭔지 알죠? 아 진짜로? 이거는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네. 어때요 어리니까? 신기해요. 좋아요? 싫어요? 어때? 알고 보니 오빠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오빠 같네? 오빠라 불러도 돼요? 반말해도 돼요? 괜찮? 저도 반말할게요. 그래? 나 이거 처음에 사실 좀 어색한데. 어색해 하면 술 마시기.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 진짜 안 어색해? 그래. 왜? 나는 오빠랑, 나는 그랬어. 소주 4병째? 와, 술 잘 드신다. 아, 좋네. 파이팅 좋아. 와, 4병? 야, 나랑 3대 형이랑 먹을 때도 4병을 안 가는데? 되게 지금 분위기 좋나 보다. 잘 넘어가나 보다. 이거는 진짜 분위기 좋은 건데. 되게 좋은 거야. 되게 좋은 건데. 이 정도면은요. 대화가 너무 잘 맞고 술 이게 부딪히고 하는 게 술자리에서 잘 맞으면 끝이거든. 사실. 와 4병. 내가 동생이니까 더 어때? 좋아? 근데 솔직히 상관없는데
근데 너가 좋아하는 거 같아서 좋아. 아, 나 안 좋아하는데? 아, 안 좋아해? 나 싫은데? 아, 그래, 안 해? 어, 나 싫은데, 나 연하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뭐. 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귀여워져 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 착하지 사실... 마, 진짜. 내가 귀여운 거지. 나이 때문에 귀여운 건 아니야. 이야. 야. 그냥 펀치라인을 그냥. 야. 래퍼야, 래퍼 그냥. 야. 저런 식의 러블리한 느낌의 분을 정말 거의 오랜만에 봐서 네.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도 너무 러블리해서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사랑스러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진짜 약간 나연 씨 새로운 매력이야. 규민 씨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귀여운 거지 나이 때문에 귀여운 건 아니야. 오빠 착각하지 마. 알겠지? 미치겠다. 나이 때문이 아니야. 나야 나. 알겠어. 알겠어. 너가 귀여운 거구나? 어, 내가 귀여운 거야. 근데 난 오빠 진짜 좋아. 응. 여러모로, 여러모로 좋아. 응, 나도 좋아. 뭔가 오늘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응. 더 좋은 거 같아. 오빠는 약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진심이야. 너무 행복했어, 나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 그치? 응. 최근 몇 달간 가장 행복했어. 올해 중에 제일 행복했어, 나는 오늘이. 진짜? 응. 감동이다. 그지? 응. 취한 김에 그러면 나은이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올라갔나?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지. 나도. 응, 우리 전생 체험했지. 허? 그거 진짜예요? 그거 최면이에요, 아니면? We got something going on. 나연이한테 보냈어요. 같이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마지막에 술도 같이 마시면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제일 크게 호감을 느끼고 제일 재밌고 즐거웠었던 걸로 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기도 했고 왜 이렇게 그 무장해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규민님한테 했죠. 규민 오빠한테. 이제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보냈어요,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 결국에 규민 씨를 인상을 쓰지. 그러니까 저 아니야, 참 신랄할 것 같아. 좀 의아하다. 왜 나를? 라는 느낌? 저는 어쨌든 제 마음은 규민이라는 게 변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규민이한테 보내게 됐어요. 어쨌든 걔는 데이트를 하고 왔을 거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당히만 재밌게 놀고 왔길 바래라고 보냈어요, 규민이한테. 근데 저도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게 진짜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제 앞에 있는 희두 씨를 고르기에는 저를 속이는 것 같아서 그냥 예의상 보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제 솔직한 마음은 계속 규민이인 게 변함이 없으니까 규민이한테 보냈고 마냥 좋았지만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규민이 생각이 계속 컸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알고 예상은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표의 행방이 너무나도 또렷해 보여서 그래서 아쉬웠어요. 땡! 나연! 응? 사진 봤어? 아 이제 보려고 해. 보려고 하는 거야. 아 진짜로? 여기. 안 취했어. 난 힘들어.
나 지금 괜찮아. 가만해. 닫겠어. 이거 사진 내가 가져가려고. 아, 잘 거? 아니, 내 거 그냥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다 내 건데? 아닌데. 아닌데. 잘 찍지. 잘 찍었잖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일로 올래? 이게 멋있어. 멋있는 거야. 진짜? 응. 이거 오빠가 잘 찍지 않았어?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짱 좋았어. 이것도 예쁘다, 근데. 어, 근데 예쁘다. 이거 괜찮다.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발까지 이렇게 이쁘게 찍었대? 되게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는구나. 어, 오빠의 모든 걸 담고 싶었어. 모든 공간을. 아, 너무 웃겨. 근데 이것도 잘 찍었고, 이것도 잘 찍었고. 아, 손에 땀 나, 지금. 아, 그냥 혜연 씨 손으로 하자. 이분 누구야? 나 질투나. 이 아주머니 씨. 아주머니 찍. 나 질투나. 아, 누구야? 아니, 이거 애기들이랑 물고기 찍은 거. 질투나는데? 아, 진짜로? 응. 아니, 진짜. 응. 왜 이렇게 실물이랑 이렇게 다르지? 그러게, 왜 그러지? 네, 어. 이거 진짜 심하다. 심해? 심할 정도야? 아, 진짜 심해. 훨씬. 분위기가 안 남기다. 너가 분위기가 없나 봐. 미친. 죽을래? 약간 그. 아, 고양이다. 아, 맞다. 잘 찍었네. 잘 찍었네, 이거. 진짜 아쉽다. 같이 못 찍어가지고. 이건 예뻐. 아, 이거 예쁘다. 진짜 예쁘다. 마스크 써야 되네. 오빠, 칠하게 질자. 칠하게 질자. 이거, 근데 여기 이것도 다 예쁜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 잠깐만. 이런 데서 달았구나. 응.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정말 거의. 아, 너무 친해진 거 아니야? 너무 친해졌는데. 아, 뭘 좋은데? 너무 불안한데? 아, 혜은 씨 안 왔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아. 솔직히